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 영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자, 제목이 No more than과 digo 뭐뭐 또 no less than digo 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죠. 이것도 저번에 한 건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활자를 이번에는 14호로 크기를 키워봤습니다. 아, 우선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The existence of time. 시간의 존재는 thus 따라서 relies on, 의존한다. The absence. 존재가 아니고 부재죠. Particular symmetry. 어떠한 특별한 대칭의 부존재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Things. In universe. 우주의 물체물들은 must change. 변해야 한다. From moment to moment. 순간에서 순간으로 변할 때, 이전할 때 변화해야만 한다. For us, 우리가 even, 심지어 to define, 규정하는 거죠. A notion of moment to moment, 순간에서 순간으로의 개념을 정의하려면. That bears, 지니는 거죠. Any resemblance, 유사성, to our intuitive conception, 우리의 직관적인 개념과 어떤 유사성을 띠고 있는 그런 개념을 정의하는데, 정의하려면 사물은 변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if there were perfect symmetry, 비트윈 하니까 뭐뭐 사이에 완벽한 대칭이 있을 수 없는데 were를 썼죠. 가정법 과거예요. 단순데도 was도 아니고 were를 쓰고 있죠. 완벽한 대칭. How things are now, 현재의 사물의 모습과 and how they were then, 과거의 사물의 모습 between 사이의 완벽한 대칭이 없는데 만약 있다면 그래놓고 콤마 찍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네요. If the change 변화죠. From moment to moment 순간에서 순간으로의 변화가 뭐 나와 있고요. No more 우리도 then 나오고 있죠. 띄고 then 나오고 있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죠. 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no more 이렇게 나와 있고 then 나와 있어요. then 이유를 볼까요? The change from rotating a cue ball. 큐볼을, 당구에서 큐볼이 있죠. 큐볼을 굴리는 것으로 인한 변화가, 이 큐볼을 굴리는 게뭐 중요하진 않겠죠. 큐볼 굴려서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뭐, 노모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곧 배우게 되는데, 양쪽 부정이라고 해요. 일단, 뒤에 거하고 비교해보면, 큐볼을 굴리는 것이, 컨시퀀스는 중요성이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순간에서의 순간으로의 변화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 워 다음에 뭘 집어넣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be of는 have의 뜻으로 여기서는 굳이 had라고 볼 수도 있죠. 컨시퀀스는 중요성이니까 중요성을 너무 무시하고 보면 중요성을 지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 이 노모되는 밑에서 자세히 배워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는 오브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중요성을 지니지 않듯이 이것도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양쪽 부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콤마 찍고 이어볼까요? time 이렇게 해놓고요. we normally conceive it.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상하는, 생각하는, 아, 이게 앞에 있는 타임을 꾸며줘야 되겠죠. 근데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일반 관계사는 못쓸 거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단계 국면의 예시를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바의 시간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시간은 wouldn't exist,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는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 226쪽에서 발췌한 겁니다. 빈칸 회의에 적합한 단어 be of의 of라 그랬죠. 빈칸 be에 적합한 단어는 이건 뭐 단계 국면의 해설라고 했죠. be of하고 단계 국면의 해설도 설명한 바가 있어요.